마지막 무대를 장식해줄 아티스트, 음악은 물론 방송과 예능 온갖 영역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널리 알려주는 바로 화사입니다. 가수 화사! 네,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네. 여기 너무 귀여운 친구들 여기서 춤을 추고 있어서 무대 내내 너무 행복했어요. 자, 일단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쪽도 인사를. 네. 또 오늘 이렇게 청소년 친구들을 위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귀엽고 상큼하게 입고 왔어요,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 소리 질러라고 소리쳤는데 여러분들 들으셨어요? 네! 소리가 너무 작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두 소리 질! 아니, 이거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더 크게. 여러분들 소리 질! 네. 다음 곡은 여러분들의 함성이 필요한 곡이거든요. 여러분들, 청소년 친구들도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칠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는 all on up to you. 평창 소리 질러! 지금 포커스 다같이
정말 숨 한 번만 고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요. 저는 이런 무대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하거든요. 어디서든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만남으로써 제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를 항상 알게 돼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좋은 에너지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들려드릴 곡인데요. 마지막 실처. 근데 이게 또 아쉬움이 남을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제가 한번 평창을 또 한번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저도 되게 이렇게 사람인지라 뭐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자신감이 부족할 때도 있고 이럴 때마다 저에게도 큰 힘이 돼주는 그런 노래예요. 근데 이 곡이 많은 분들에게도 그런 큰 힘이 되는 그런 곡이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신가요? 여러분들을 위한 마리아. 여러분들 아까 비하이브 밖에서 박수 대신 함성이라고 멋진 말을 또 남겨주셨죠? 열심히 한번 놀고 가자고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